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날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를 뽑으신 이후에 하신 사역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씨뿌린 자의 비유이지요. 그런 다음에 등불의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1절로 3절 열두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기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부분을 보면은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열두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앞에 나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두 제자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늘 함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열두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 전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희년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셨다 하는 것들을 먼저 말합니다. 물론 뒷부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건을 길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들이 이어졌지만 그것을 썸머리하는 이 대목에서 열두 제자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선포와 복음 전파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하신 부분을 이 여인들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열두 제자들은 주로 말씀 사역과 연관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건을 하신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역사하셨을 때 변화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는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과 병자를 고치신 치유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주 특별한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썸머리하면서 열두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히 중요한 여인들이었던 것이지요.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열두 제자들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하게 이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변화된 삶을 진정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여선교회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따르면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이 여인들을 이해하곤 합니다. 연약한 이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끝나면은요, 계속해서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시지요. 그런데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제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뒤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뒤돌아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여인들을 특별히 언급하시는데 여인들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의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귀신 들렸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변화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요한나, 특별히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은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봐서 당시 로마 시대인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여러 여인들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신의 소유로 섬겼더라.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재산도 많았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다른 여인들, 수산나나 여러 다른 여인들도 역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사회적으로 약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열두 제자와 함께 가시는 곳마다 가면서 섬긴 겁니다. 한 번 섬긴 게 아니죠. 계속해서 섬긴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가시는 곳을 계속 따라다닌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다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면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참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낮고 천한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을 텐데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 여인들을 보면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요, 이 여인들이 속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는 어떠한 질시가 있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비난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변했는가 아닌가는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따르지 못할 때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했을 때 나는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따르는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열두 제자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 사역과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사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이어서 언급될 정도로 주님은 기뻐 받으신 여인들이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것들로 섬겼었던 이 여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솟아오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참 어려워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서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복된 날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여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좀 같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